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책가방과 학용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00여 개 제품 가운데 6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술표준원이 공산품 2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책가방 3개와 샤프 연필, 필통과 가정용 접착제 등 모두 6개 제품. 이들 제품들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리콜 이행 결과를 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리콜 조치된 기업들은 10일 이내에 리콜 이행 계획서를 또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 기술표준원에서는 그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부적합 제품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중국산 책가방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게는 170배가량 검출됐습니다. 또 중국산 필통과 일본산 샤프 연필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정용 접착제에서는 신경장애 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보다 1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특히 접착제에서 지금 사용되는 톨루엔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청소년들이 흡입을 했을 때는 정신 자극을 일으켜서 신경계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독성 물질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산품 조사에서 제품 부적합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조사에서 전체 341개 제품 중 리콜 조치된 제품이 48개, 부적합률이 14%였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기술표준원은 올해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